혹시 기시감이 드시나요? 이곳은 지난번에 왔던 밀뚜리입니다. 84코스부터 85코스까지 걷기 위해서 왔던 그곳입니다. 최근에 84, 85, 79, 80코스를 걸어서 그 사이에 81, 2, 3코스가 남았는데 오늘 그 코스를 걸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체력에 따라서 81코스까지는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는 일단 이 밀뚜리까지 오는 게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1시간 10분 정도만 버스를 타면 이 밀뚜리에 오기 때문에 이곳을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삽교 방조제를 걸어서 삽교 관광지, 그리고 저기 보금리까지 가게 되네요. 83코스는 매우 쉬운 15.2km입니다. 최고 온도 35도 막 이렇게 찍는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양산 대용으로 가져온 우산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산 쓰지 않고 그냥 걸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산을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팔토시 그동안 안 했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흘러내리는 땀을 좀 흡수하라고 팔토시도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뚜벅이 히뚜루님이 삽교호 관광지까지 마치셨더라고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삽교를 지나오실 텐데 저랑 엇갈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리 DM 같은 건안 드렸어요. 어차피 서로 엇갈려 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안 드렸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뚜벅이 휘뚜루라고 합니다. 지금 코리아 둘레길 종주하고 있고요. 지금 쑥스럽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구독해주세요. 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네. 자전거 길을 한 3km 걸어오니까 삽교천 방조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삽교천 방조제도 한 3, 4km 될것 같아요. 그늘 한점 없는 길입니다.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히뚜루님. 설마 했는데 진짜 만날 줄이야. 한 20분 동안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해랑길 걷는 분들, 모든 분들 응원하고요. 히뚜루님도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얀 거 보이십니까? 이게 다 셉니다. 새들도 더우니까 이렇게 쉬고 있는 거겠죠? 나 길이 이렇게 따라서 가는 줄 알았더니 또이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여기 위를 가드레일을 또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도 오는지 잘 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저기 멀리 대관람차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막바지까지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 걸으면서 황금막 날씨에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살짝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나올까 말까 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기 잘했습니다. 삽교 관광지까지 오시면 계속 직진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지선 6코스 종점이 여기였습니다. 83코스는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함상공원 해양테마체험관인데요. 여기 앞을 지나가는 건데 한번 심심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된 체험관은 입장료가 대인 만원. 같은 경우 둘러보지 않겠습니다. 밖에 전시된 것만 슬쩍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네요. 화장실도 이용하고 가보겠습니다. 갈매기 밥 주는 곳도 있군요. 야. 선선한 때 오면 한 바퀴 둘러보기 참 좋겠네요, 여기. 관람차도 예쁘게 보이고,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삽교호.
저 너머로는 서해대교가 보이네요. 관람차가 운행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경치가 참 좋네요. 야. 걷기 좋은 길 바다사랑길이라고 강진트레일이 또 따로 있네요. 그곳과 서해랑길이 겹쳐집니다. 해안의 이 데크길을 쭉 따라서 걷는 거라서 그늘이 한 점도 없습니다. 양산 우산 꼭 챙겨서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맷돌포구 인근에 왔는데 지금 10km째 걷고 있습니다. 여기 눈앞에 보이는 곳이 맷돌포구인가 봅니다. 와, 진짜 그늘 한 점 없네요. 그래도 아까 전에 화장실에서 본 명언이 생각나는 그런 걸음이라서 즐기면서 걷겠습니다. 간혹 이런 날을 걷는다고 걱정을 넘어서 가지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제가 좋아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아서 잘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또 잔소리로 들리니까요. 그런 말씀보다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서해대교만 넘어가면 평택인데 서해랑 길은 이 길을 쭉 걸어서 저 멀리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서해랑 길입니다. 정말 걸음으로 걷기에는 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랑 길 걸으시는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걸어봤자 돈도 안 되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걸음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생동감, 이것 때문에 걸으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모든 동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그러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여름에 가장 실내 생활을 하고 활동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간도 뜨거울 때 많이 움직이는 게 원래 자연의 섭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내 생활을 하면서 에어컨 바람 쐬는 거에 만족하는 모양새가 많은데요. 저는 원래 여름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름에 나와서 뜨거운 태양 아래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분을 좀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될까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입니다. 지나다가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 잠깐 들렀다가 찬바람 좀 맞고 가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종점이 나오고요. 나름 번화한 곳이라서 식당들과 편의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덥다는 말을 계속 안 하니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덥습니다. 이런 길이다 보니까 열이 반사돼가지고 지금 우산 쓰고 있는데도 와, 땀이 줄줄 납니다. 이 열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4D로 여기다가 뭐 계란이라도 깨보면 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3코스 마칩니다. 여기 앞에 안내판 있네요. 83코스 섭교방조제 섭교관광지 지나서 쭉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 송악에서 쭉 지나서 각종 마을을 지난 다음에 유곡 이 교차로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코스 다이도 쉬움 14.3km입니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것 좀 먹고 가겠습니다. 어휴. 일단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랑 음료 먹는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82코스는 바다가 안 보이고 내륙으로 또 시골 마을을 쭉 걷는 길입니다. 82코스까지 다 마치면 딱 30km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81코스도 걸을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편법이라면 편법일까요? 두루누비 같은 경우에 코스별 인증이 되는 기준이 체크포인트 3개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한 코스당 8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3개면 한 3분의 1쯤만 걸어도 코스를 완주한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오늘 81코스는 그렇게 일부만 걸을까 생각 중입니다. 코스 후기들을 보니까 20km 가까이 되는 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는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거의 40km 오늘 걷게 될 것 같거든요. 제 목소리만 듣고는
걸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끈기가 없는 분이라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더위 부심이랑 걷기에 대한 부심은 좀 있어서. 아, 여기 또 마을회관이 있고 여기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오, 여기는 모기장까지 쳐놨어요. 와, 대박이다. 9512 마을회관인데 모기장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성글어서 벌레는 다 들어오겠네요. 손가락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시문기념관 앞을 지나갑니다. 시문 작가가 상록스를 쓴 작가네요. 이거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할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곳에 작가가 머물 때 쓴 소설인가 봅니다. 정말 쓰르라미 매미소리가 소설 문구처럼 이렇게 들리네요. 그날이 오면 이 시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여름방학이면 찾아가던 외할머니 댁이 생각이 나는 그런 길이네요. 놀랍게도 오늘 처음 만나는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지하게 짧은 구간입니다. 한 10m, 20m 밖에 안 되네요.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누가 그늘 숲 아니랄까봐 모기하고 날벌레가 막 달려드네요. 안녕.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지금 1시 반쯤 됐거든요. 하루 중 가장 더울 때쯤입니다. 기온이 34도, 체감은 36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길은 체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날씨지만 열심히 걸어봅니다. 나는 살아있다. 우스꽝스럽게 생겼네요. 왜 여기 있을까요 이게. 근데 오르막입니다. 아이고야, 지쳐라. 오늘도 거의 쉼터가 드물고요.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스 종점 시점 이렇게만 있고 중간은 거의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더워서 식사를 못하고 또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더위도 더 느끼고 이게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육포를 먹고 있는데 와, 입에 물기 다 마르니까 육포를 씹기도 되게 힘듭니다. 이 계절엔 육포 먹을 게 못 되는구나. 26km 정도 왔고요. 아, 이 외할머니 집 가는 시골길도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지난주보다 더 덥네요. 저는 걷기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버티는 거지 웬만하신 분들은 한두 시간 정도만 걸으시고 그 이상은 정말 수분 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하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와, 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이 종점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좀 번화한 곳이라서 편의점도 나옵니다. 아예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평야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30km째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종점 다 온 유곡리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요. 아마도 이 근처에 공단이 많아서 이렇게 주택단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종점 왔습니다. 82코스 마칩니다. 유곡리 교차로에서 끝냅니다. 시문기념관도 지났고요. 여러 마을을 지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81코스 이어갈 건데 21km에 달하는 코스인데 다 마치지는 않고요. 한 10km 정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인스토 골프장 앞을 지나서 이 사마교 있는 정도까지만 가볼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4시 됐거든요. 4시 되니까 확실히 아까 1시, 2시 막 이럴 때보다 더 이거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버려진 옛집도 있고요. 흑염소들이 안에 있는데 시꺼매가지고 안 보일 것 같네요. 제가 오니까 놀라서 호다닥 달아났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갈게. 여기 멀리 굴뚝들이 보이는 곳이 현대제철 공장인 것 같습니다. 저
저쪽에 아파트들 보이는 곳에서 제가 왔고요. 왼쪽 편으로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요. 저는 그 옆을 계속 쭉 걸어갑니다. 바람도 이제 솔솔 불어오니까 진짜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에서 심어놓은 나무들 때문에 제대로 된 그늘은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늘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걸. 나무들이 다 골프장 안쪽으로 심어져 있어서 한 바퀴 돌아오니까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와, 다시 아까처럼 엄청 더운 그런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해랑 길이 대부분 코스는 힘든 코스는 없는데 평지가 많고 그래서 논밭 사이의 길이나 해안가 길이 많다 보니까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골프장 정문 쪽 지나면서부터 다시 한낮처럼 더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농수로가 엄청 길게 지나가게 되어 있네요. 이 아래로 지나가면 시원할 텐데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마이갓 진짜 뜨겁다. 조금만 더 가면 삼화삼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걸음을 멈출까 합니다. 근데 버스가 한 10분 만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km 더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놓치면 또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지금 여기서 영상 촬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5시 20분 걸 놓쳤습니다. 아, 한 10분만 빨리 왔어도 되는데 다음 게 6시 50분입니다 이번. 아, 1시간 반이나 뭐하지? 택시를 부르면 택시비가 너무 아까운데 여기 완전히 뭐가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아, 진짜. 아무튼 여기서 진짜 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